안녕하세요. 미국 테네시주에 거주하고 있는 김시연입니다.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에 항상 깊은 감사 올립니다. 지금 세계의 한 뉴스들을 보면 종교 간의 갈등으로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무력으로 핍박하고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이슬람 종교를 내세운 조직이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점령하고 내전을 일으키고 있으며 서방의 기독교 국가 시민들을 납치하여 참수를 하는 등 테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또한 어린 소녀들을 대량 납치해서 자살 테러에 동원하는 등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미래학자들이 3차 세계대전은 종교 간의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종교 대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종교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항상 일어났던 일이지만 오늘날은 다른 종교를 믿는 국가를 향한 증오가 극에 달해서 그 심각성이 인류 전체를 파괴시킬 만큼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 간의 갈등을 풀어 없애고 서로 간의 대화와 화합을 이루어내어 크게는 인류 평화로부터 작게는 사회, 국가,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지금 그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이때까지 운행한 이 자체가 지금 이게 많은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이 그저 인류 사회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이 모순을 지금 일으킨 거죠. 근데 이 국제 사회가 똑같습니다. 근데 국제 사회가 전부 다 어떤 자들은 부자가 되고 어떤 자들은 가난하고 어떤 자는 실권을 잡고 어떤 자는 못 잡고 이런 거에 지금 싸움이거든요. 이게. 종교 분쟁도 전부 다 똑같은 이 사회 구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종교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전부 다 달라집니다. 어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랑을 외치고 박해를 외치고 전부 다 이렇게 평화를 외치고 하면서 맨 저거끼리는 자리 다툼을 하고 싸우고 전부 다 내 쪽으로 아니면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우리 거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왜 이 모순이 일어나냐? 이 모순은 자기 논리로 가지고 우리끼리 뭉친 겁니다. 자기 논리로 우리끼리 뭉쳤는데 이 사회에서 뭐냐 조금 후진국이 되면은 이 종교의 모순도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부터 이제 종교의 이 논리로 이끌어 나갔던 방법을 이제는 홍익 인간들이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됩니다.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진리로 풀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종파들이 돼가지고 신앙을 믿는 이 종파들이 이제는 새로운 법칙이 나와가지고 하나로 이론이 통일돼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자연의 법칙이 일어나고 이는 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새로운 물결을 이제 잡아 나갈 때 이런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일어날 때 이것이 인류 사회에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방편이었었다 이 말이죠. 어떤 신도 전부 다 방편으로 가져 나온 것인데 이것이 나쁜 것이냐? 시대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시대가 이만큼 갔는데 아직까지 방편에 빠지가 있을 것이냐? 이제 방편에서 전부 다 벗어나야 되는 시대가 지금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바르게 일어나고 인류의 이 물결을 지금 퍼져나가지 않으면 인류는 잡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로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는 종교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사회 운행의 기법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홍이 인간들이 나와서, 우리가 하늘의 일꾼이다 소리도 하지 말고, 홍이 인간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전부 다 품어나가는. 전부 다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진리가 목마른 겁니다. 이렇게 수없는 시간 동안 오면서 이것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막 악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그게는 일단 가만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대한민국의 이 홍의 인간들이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밟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인류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를 이끌 때는 어디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최고 어려운 사람들부터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중간쯤에 우리가 조금 기술이 있고 뭔가 사회가 좀 잘 산다고 해서 중간 이 그 나라들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교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최고 어려운 사람들부터 품어낼 수 있는 그 힘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백성들을 돌볼 때는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우리가 품어나갈 수 있는, 그는 지혜가 나오고 그는 힘이 나올 때, 그럴 때 이분들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도 싸우는 거는 그냥 놔두세요. 인류사회를 반영하는 겁니다. 인류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그냥 이걸 그냥 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하면 이걸 계속 간섭을 하거든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교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면 꽤 한마디 답니다, 이게.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쪽에 전문가들이 이걸 만지며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회만 살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비중을 안 둡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해외 나가 있어도 이게 들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곤두서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숙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숙제니까. 이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형제들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피로로 합니다. 자기 할 일이 다 있고 피로로 하게끔 지자리 다 가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있는 건데, 이 본토에서 홍이 인간들이 지금 이 싹이 일어나는 이 본토에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어나갖고 국제적으로 있는 우리가 이제 환경을 조성을 해 나갈 때,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디에 지금 안 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전부 다 나가가지고 지금 자리를 이제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념으로,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이 사회 접근을, 인류 사회 접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힘을 쏟기도 하고, 전부 다 이제 빛나는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어깨 힘이 들어가고, 뭔가 이게 기운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뭔가 안 좋은 게 자꾸 일어나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도 전부 다 힘을 못 써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뭔가 빛나줘야, 그래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주위에 온 국민들이 인류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존중하고 받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나라에서 힘을 못 쓰면 이제 우리 국민들 힘을 못 씁니다, 밖에서. 이제 고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건대, 대한민국은 2014년 지금부터 10년이면 통일합니다. 딱 10년이면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 통일은 인류의 어떤 나라들을 하고 통일을 하고 갈라지고 그 같이 이렇게 그 합세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 싸우고 분쟁하고 니 논리 내 논리로 싸우고 이런 것이 없는
이 나라는 총이고 이 무기 하나 없는 나라로 통일을 해야지. 그리고 인류의 전보다 이 사인을 다 받아서 통일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여기서부터 평화 통일의 꽃이 핀단 말이죠. 그러면 통일이라 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전투를 안 한다, 뭐 한다 이게 통일이 아니고 이념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남북이 우리 형제들이 이념이 통일돼 갖고 통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표본이 됩니다. 우리가 통일은 말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통일하니까 남북으로 이제 먼저 가서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통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 그럼 이 나라의 통일이 일어나야 되면 우리 이 남한에도 지금 통일이 안 됐어요. 전부 다 분열되어 있단 말이죠. 가정이면 가정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분리되어 버렸고, 모든 이 사회는 사회대로 분열되어 버렸고, 시는 시대로 분열되어 있고, 전부 다 이게 다 분열됐어요. 지금 당이면 당대로 분열되고, 정치인도 전부 다 자기 색깔대로 분열되어 있고, 전부 다 이런 사회란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게 전부 다 분열되어 갖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전쟁입니다. 안에서부터 지금 전부 다 지금 전쟁 중이다 이 말이죠. 머리 싸움하고 이런 것도 전쟁이에요. 이거 자 이게 분쟁의 시작이거든요. 부부끼리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식하고 부모하고도 지금 전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쟁의 질량이 어떠냐 뿐이지. 전부 다 지금 전쟁하듯이 지금 다 분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우리 가정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통일이 돼줘야지 이 사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통일되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형제들이 또 통일되어야 되고, 친구고 우리 지인들이 우리가 뜻이 통일돼줘야 돼요. 그럼 이 나라에 전부 다 이제 이 통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우리 사회가 통일이 안 일어나면 남북 통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회 통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통일은 이념이 같아져야지 통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이념을 존중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념은 찾았느냐? 이것이 홍익 이념입니다. 홍익 이념을 앞으로 얼마나 멋지게 꽃피울 때 우린 전부 다 이거로 통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한에서 먼저 우리가 이런 환경이 조성돼줘야 됩니다. 요래 되면 이것이 통일이 될 때까지 엄청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저 못 사는 사람도 쓸어앉는 통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내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해갖고 나라를 이렇게 잘 만져나가면 대통령은 거저 먹는 겁니다. 대통령이 쇠가 빠지게 한다고 되나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대통령의 이 진로가 좋아지는 것이지. 국민들이 분열이 일으켜갖고 이것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잘 된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근데 요런 것들을 이제 내년부터 이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지 않죠. 우리가 3년만 노력을 하면 이 세상이 바뀌어요. 바른 방법이 분명하다면 3년이면 바뀌어요. 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라고 있는 이것도 이념이라면 이건 똑같아요. 세상이 변해야 된다라는 이 바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똑같아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지금 마음이 하나는 지금 통일이 된 거예요. 됐는데 어떤 식으로 이 바퀴 갖고 다가와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요걸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요것이 3년만. 내가 이걸 제시를 하고 이끌어 나갈 텐데 3년만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지금은 가자 한다고 갈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드는 거는 우리 국민들 마음에도 드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들면
이북에 또 마음에 드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 된 이게 있다면 이북에도 이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북이 통일되면요, 이러한 이념으로 통일이 일어난, 바르게 일어난 이 모습들이 기가 차게 일어납니다. 이게 요렇게 일어나면 이것이 인류에 이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에 이래 퍼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해동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인류 통일이 일어나요. 지금의 시대가 우리는 서로 융합을 안 하면 살 길이 없고, 이제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70% 된 후천 시대는 이제 융합을 안 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융합해야 되냐? 가족은 가족끼리 융합을 해야 되고, 우리 지인은 지인들 이렇게 모아서 융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단체가 있으면 단체들도 융합이 돼야 됩니다. 종단이 있다면 종단도 이제 융합이 일어나야 돼요. 너그 종단만 갖고 이게 옳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거는 이제는 쇠퇴하게 돼 있지, 절대로 여기서 빛나는 일은 안 생깁니다. 이제 끝났어. 이게 서로가 내 사람 모으고 네 사람 모을 때는 끝났다 이 말이죠. 이게 선천시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종교 종단 대한민국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서 중단하고, 사람이 오다가 보니까 생긴 게 경제라든지 재물이 생겼잖아요. 요걸 지금 어떻게 가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순입니다. 사람이 왔다면 이 사람이 오면서 경제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이 경제의 힘과 사람들의 이 힘을 잘 이렇게 그 빛나게 이렇게 쓸라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모인 사람, 여기에 모인 이분들이 참 다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못하면 전부 다 이제 다 그 조직 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을 걷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바른 버전으로 나오는 대로 융합이 돼요. 융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리가 있는 곳에 융합된다. 그러면 이 진리를 저쪽의 단체가 그 진리를 먼저 알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또 융합되죠. 이때는 이것이 분리되는 융합이 아니고 살아남는 융합이 돼요. 근데 만일에 이런 걸 갖다가 나는 우리 것만 고집을 한다, 이거는 퇴출되고 이 백성들은 일로 융합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의, 그러면 이게 이제 융합이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냐? 나라들끼리 융합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힘을 가진다라고 인류 사회에 살 수 있는 이는 질량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질량의 법칙을 좀 알아야 돼. 70%가 되면 저마다 소질을 갖고 성장을 한 거죠. 나라도 저마다 자기 테두리 갖고 성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 일어나는 거예요.